아, 뿌얘가지고 하나도 안 보이네. 동작구만 밑장 빼기냐? 휴지로 뭐하니? 렌즈에 지문 같은 게 묻어서 뿌옇게 보여요. 야, 클리닝처럼 없어? 휴지로 닦으면 안 돼. 나 계속 휴지로 닦았는데? 휴지로 닦으면 렌즈에 흠집 생겨. 최소한 렌즈 닦는 클리닝 천으로 닦아야지. 휴지로 닦으면 흠집이 생긴다고요? 왜요? 형, 그럼 렌즈는 어떻게 닦아야 돼요? 휴지나 종이에는 미세한 돌가루 같은 게 섞여 있어서 휴지로 렌즈를 닦으면 흠집이 나. 그래서 보통 렌즈 닦는 클리닝 천으로 닦는데 이것도 사용하다 보면 때가 타서 잘안 닦이게 돼. 그럼 뭘로 닦아요? 카메라 렌즈 닦는 전용 티슈가 따로 있어. 이런 건데 이런 렌즈 클리닝 티슈도 등급이 따로 있어서 잘 보고 사용해야 돼. 보통은 광학장들에 사면 들어있기도 한데 뭐 따로 판매도 하니까 구매해서 사용하면 되겠지. 아, 그럼 제가 닦아볼게요. 형, 근데 생각보다 잘안 닦이는데요? 당연하지. 이 종이는 유분기는 잘안 닦이거든. 기본적으로 렌즈에 묻어있는 먼지 같은 거를 정전기 효과를 이용해서 닦아내는 용도야. 그럼 지문 같은 건 어떻게 닦아요? 지문 자국은 일종의 기름이잖아. 네. 기름은 어디에 녹을까? 불 같은 걸 끼웠나? 먼저 생산하는 과정부터 내가 얘기해줘야 되겠네. 공장에서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세척 작업이야. 부품 같은 경우는 아노다이징이 돼서 입고가 되기 때문에 따로 세척 과정을 거치지는 않는데, 렌즈는 입고되면 조립 전에 꼭 세척 작업을 거치게 돼. 그러면 렌즈는 공장에서는 어떻게 닦아요? 우선 렌즈가 입고되면 초음파 세척기로 1차 세척을 하지. 그 다음에 렌즈를 한 장씩 닦아주는데 이때 사용하는 게 아세톤이야. 매니큐어 지울 때 쓰는 그 아세톤이요? 그렇지. 공장에서는 희석되지 않는 이런 원액을 사용하지. 아세톤을 사용하면 지문 자국 같은 거는 정말 깨끗하게 닦여. 아, 그러면 조립이 끝난 것도 아세톤으로 닦아도 괜찮겠네요. 그래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난뒤 닦는 순서를 내가 알려줄게. 먼저 렌즈에 묻은 흙먼지를 흐르는 물에 헹궈내. 내건 네플이라서 묻으면 안될것 같은데. 아, 그럼 내가 나중에 레플리카에 방수가 되는 실링 작업법을 알려줄게. 우선 방수가 안 되는 제품은 이런 붓 같은 걸 이용해서 흙먼지를 먼저 털어내줘야 돼. 그리고 세척한 거는 에어로 물기를 불어내거나 아니면 천 같은 걸로 물기를 닦는데, 이때 흡수하듯이 톡톡톡톡톡 두드리면서 해야 돼. 그리고 물기가 마르고 나면 이런 면봉에다가 아세톤을 묻혀서 렌즈를 닦아주는데, 렌즈 가운데 면부터 시작해서 원을 그리듯이 점점 바깥으로 나가면서 닦아주면 돼. 그럼 내가 옆에서 봐줄 테니까 한번 닦아봐. 약간 요령이 필요하긴 한데 진짜 깨끗하게 닦이네요. 이 정도면 서바이벌 게임 사용하는데 문제는 없을 거야. 단 아세톤은 플라스틱이나 접착제를 녹일 수가 있으니까 흘러내리는 정도가 아니라 면봉을 살짝 적시는 정도만 사용해야 돼. 자, 이제 조립해봐. 또? 형, 이거 살릴 수 있어요? 살려달라는 거지. 네. 이럴 때 사용하는 제품이 있어. 헬리코일 또는 리코일이라고 하는 건데. 헬리코일? 유산균? 살아서 장까지 가는? 이건 붕괴진 나사산을 다시 살리거나 소재는 약한데 그 부분에 탭을 내야 될 부분에 사용하는 제품이야. 그럼 이거 통째로 뜯겨나오면 어떡해요? 아, 이거는 실청에서도 사용하는 방법이기 아,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어. 어쨌든 살릴 수는 있다는 거네요. 자, 먼저 준비물은 기존에 사용하던 볼트하고 동일한 규격의 헬리코일, 그리고 헬리코일을 삽입할 때는 사용하는 공구가 있어. 근데 이거는 워낙 규격이 작다 보니까 나는 핀셋을 준비했어. 그리고 드릴, 탭, 이렇게 준비물을 준비했어. 그럼 이거는 더큰 볼트로 교체를 하는 거예요? 아니야, 이거는 사용하던 나사 규격 그대로 사용하는 거야. 먼저 헬리코일 규격 보는 법부터 내가 알려줄게. 여기 보면 사이즈라고 있지? M3은 사용하는 볼트의 사이즈고, 0.5는 그 볼트의 피치, 즉 나사산의 간격이야. 그리고 곱하기 뒤에 1D는 사용하는 나사의 지름과 같은 길이를 뜻해.
그래서 1D니까 우리는 M3 나사를 사용할 거라서 이 헬리코일의 길이는 1 곱하기 3 해서 3mm가 되는 거지. 아, 그러니까 볼트 사이즈를 알면 그 규격을 참고해서 구입을 하면 되겠네요. 그렇지.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드릴 사이즈라고 있지. 친절하게 뚫어야 할 드릴 사이즈를 알려줘. 여기는 3.2mm 그리고 8분의 1인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M3 규격이니까 3.2mm 드릴날을 준비를 했지. 반대편이 막혀 있으니까 뚫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그 다음 여기 리코일 전용 탭으로 나사산을 다시 내어주는 거야. 원래는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탁상 드릴링 머신에다 놓고 작업하는 게 제일 확실해. 그리고 헬리코일 전용 공구에 끼워서 나사 조이듯이 천천히 돌려서 넣어주면 되는데 이런 작은 규격은 핀셋을 이용하는 게 더 편해서 나는 핀셋으로 작업해. 다 잠근 다음에 반대편으로 돌려서 끄트머리를 부러뜨려줘야 돼. 자, 하나는 내가 끝냈어. 나머지는 네가 한번 해봐. 생각보다는 간단해 보이네요. 그렇긴 한데 초보자가 직접 하기에는 약간 난이도가 있어서 요령이 좀 필요한 작업이야. 난 요령이 없는 사람이라서 나머지도 형이 좀...